네, 저는 지금 여수 국동항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2시간 전쯤 비가 그친 뒤 햇빛마저 들고 있습니다. 가끔 강한 바람이 불기도 하지만 평소보다 조금 센 수준입니다. 태풍 콩레이는 그 중심부가 2시간 전 여수를 지나 지금은 경남에 상륙했습니다. 아직 광주 전남 전역에 태풍 경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오후부터 차츰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은 많은 비를 뿌렸는데요. 현재까지 광양 백운산 316mm를 최고로 나주와 강진 등엔 200mm 이상의 폭우가 내렸습니다. 한때 시간당 3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해남에서는 논 200헥타르가 침수됐고 여수와 나주 등에서는 공장과 주택이 물에 잠겼습니다. 강풍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광양에서는 고등학교 옹벽이 무너지고 해안 도로가 유실됐습니다. 여수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는 가림막이 넘어졌고 곳곳에서는 가로수가 쓰러졌습니다. 집계가 본격화되면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난당국은 태풍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여수 국동항에서 KBC 고울입니다.